could be in this black car? Silence, suspense, and screams, because yes, it's Rosé. She's been the main singer of Blackpink since 2016. A few steps and a scream. Here she comes, kicking the door. Rosé is leaving your area. So, Diane, you put here, what would be my ideal girl group version of the K-pop Avengers? The English speaker. But because you have to be able to banter in English with somebody, we're going to put Rosé of Blackpink. We're going to put Rosé of Blackpink. Thank you. 만난 사람 봐요. 귀여워. 나는 핑크 머리 언니 좋아. 나는 핑크 머리 언니가 좋아. 지우는 어떤 언니가 제일 잘했어요? 출발. 핑크 머리 언니. 지금 무슨 겁니까? 저 로제 진짜 좋아해요. 로제 진짜 진짜. 와 너무 좋아해. น่ารักจริงอันนี้ตลกด้วยค่ะบอกว่าเจอเราไม่ได้เจอคนนัดถ่ายกับสแตนลีย์ You're so cute อยากเจอจังเลย 여자 아이돌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왜? 나 그랬네. 그 야 로제 로제 웬디 노래 잘해. 아 웬디도 잘 어울리고 웬디 노래 진짜 잘해. 로제도 괜찮을 것 같아. 로제 씨는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요? 엄청 바쁜 분인데 아닌가? 로제라는 그 블랙핑크라는 엄청 예쁘신데 나랑 자꾸 닮았다고 그래. 아닌데 나는 발톱에 뗄만큼도 못 미치.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샤오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마입니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아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키입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입니다. 제일 예쁜 멤버 제가 봤을 때? 네, 봤을 때 저는 로제? 어, 로제! 감동. 그래요. 저희가 나올지 진짜 몰랐어요. 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왜죠? 왜? 되게 듣고 싶어요. 왜죠? 자기 강한데요? 네. 뭔가 되게 귀여워요, 되게. 아, 귀엽다. 네. 아, 몽실몽실하다. 네. 네. 애기 같아, 약간. 귀엽다. 애기 같다. 베이비 페이스다. 네. 아, 좋아. 의상도 되게 한몫하신 것 같아요. 계속 눈이 가요. 네. 네. 번쩍번쩍 해가지고 이뻐서 보는 거 은갈치 옷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왜 바지를 올리시죠? 여러분 장난하네요 지금. 저 뒤 한번 돌아보시죠. 예. 와 그렇게 옷 정보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거미 씨의 뒤를 이을 한 10년 뒤 이 무대에서 쓸 수 있을 또 그런 분이 아닐까. 정말 저분이 왜 400대1을 뚫었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매력 있어요. 네. 한 파트 자기 파트가 주어질 때마다 매력 네. 그냥 완전 로제 목소리에 관한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뭐야? 음색이 농염하고 네. 매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리알처럼 맑고 선명한 매력적인 같아요. 음색을 소유하고 있다. 로제는 춤출 때나 라이브에서 안정적으로 고음을 낼 수 있으며 아이고. 특히 가성보단 진성 고음을 낼 때 담뱀이 지나가는 듯한 섹시한 음색과 성량을 자랑합니다. 이런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쌤 로제. 아 네. 아 제가 안 그래도 네. 로제 성대모사를 좀 잘하거든요. 오,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여자 보컬 네. 로제. 태양 씨가 제일 좋아하는 네. 로제. 예. 와우. 너무 비교가 되는. 아니 억울한 사람이 용화 씨만 억울할 줄 알았는데 로제도 너무 억울한데 이거 알려줘야 돼 더. 아 진짜 잘한다. 아니 지금 굉장히 떨리는 건 여러분들 느끼셨죠? 이제 갑자기 시켜서요. 데뷔 후 1년 차인데 떠는 와중에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떨면서 기타뿐 아니라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지? 아 정말 저요? 잘하네. 정말요? 네, 정말 잘했어요. 영광이에요. 뭐 떨리는 와중에 정말 잘했어요. 뭐 K-POP 스타 나온 기분이에요. 말씀드렸던 블랙핑크의 그 로제라는 분이 그 목소리가 너무 음색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같이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망 갖고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인데 커버인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You can count me inside my car, folks. Just don't play Eskimos. But to have you know, 로제 선배님이 이렇게 커버한 거를 들었는데 너무 뭔가 그래도 로제 선배 음색도 너무 좋잖아요. She has such a great voice. I think it really suits. She really expressed this song and yeah. Big ups to the Australian sister. 이 상황은 고등학교 때 댄스부를 했는데 거기서 댄스부에서 부장을 댓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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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문자 왔어. 로제야. 어머 대박. 로제야 로제 로 채영아. 왜 이러는 거야? 채영아 언니야. 내 이름 불러줬어. 채영아 언니야 언니. 나랑 언니야. 나랑 더 친하거든. 채영아 언니 메이크업 받고 있어. 솔직히 저보다는 아직 여러분들께 알려지지 않은 YG 신인 걸 그룹이죠? 네 그분이 지금 이 목소리 나오고 있는 분이. 네. 되게 나이는 어린데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네. 가사 수지. 가사 수지. 가사 수지. 가사 수지. Got no money in a thing. A lady has one of my bills paid. 지나던 녀석들도. 지나던 녀석들도. 여기서 나는 이런 무대를 좀 꿈꾼다, 욕심난다, 뭐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나 원하는 노래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컨셉이나. 저는 블랙핑크 로제랑 같이 노래하고 싶어요. 이유는요? 로제가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짱이잖아요, 로제. 예. 왜 많은 멤버들 중에 로제랑? 저 로제 목소리 팬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혹시 꾸밀 수 있다면 같이 노래하고 싶다. 네. 어떤 곡은 정해놓진 않았어요? 둘이 그 서로 곡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아직 서로 막 뭘 부르자 이런 건 없어서 또 고르면 또 금방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로제와의 콜라보를 조이 씨는 원한답니다. 해리 씨의 절친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요. 멤버들이랑 어쨌든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로제 친구랑 골핀? 뭐. 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이랬어요. I sent Rose a something I didn't expect her to get back, but she did. So I guess I don'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s companies because I don't like, I just have a difficult relationship with people who are in charge. But don't make anything themselves, so. I want to say thank you because 2 weeks ago, Rosé from Blackpink played All Tinted on her story, so thank you.
จริงๆมีโปรเจกต์เยอะทำนะครับก็เลยลงน้ำหนักมาเพื่อเล่นบทในที่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Rosie happened to be in New York the same time as me for her schedules in America. It was her birthday and I went out with her yesterday. We ate some good brunch, we did some shopping, we did some roaming around. She was so happy and excited and I was so happy to see her so excited. So she just, every time we were out and she was just like, I love New York, oh my gosh, New York is amazing, I want to live here. And she was just excited by every little thing that we did, which was so cute.